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액세서리 추천편에 이어서 오늘은 실물 팔찌 반지 리뷰편인데요. 제가 정말 예쁘다, 실물 궁금하다, 이건 추천드리고 싶다 했던 제품들만 모아봤습니다. 아, 물론 제 눈에 예쁜 건 남성분들이 하셨을 때 되게 예쁘겠다, 그런 느낌. 자, 그럼 올여름 키미픽 팔찌 반지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 우선 팔찌 먼저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헤스의 니트입니다. 얼마 전 키미의 소비편에서도 나왔던 팔찌죠. 네, 맞아요. 저희 스토커즈 팀원 전체 맞춘 팔찌입니다. 자, 야물딱지게 각자 알아서들 색깔 잘 골랐더라고. 그만큼 컬러도 무려 37가지나 나와서 은은한 컬러서부터 비비디한 컬러까지 다 있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쯤은 있겠지. 얇은 실버 체인은 리본이 감싸주는 형태인데 이 리본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들어간 거라 만듦새는 말할 것도 없고 포인트는 리본 컬러가 투톤이라는 점. 메인 컬러 안쪽으로 보이는 이 오묘한 투톤 느낌이 생각보다 실물이 진짜 고급져서 선물용으로도 좋고 커플템으로도 추천해볼게. 슬프지 않아. 테스 대부분 제품들이 고가인데 이 제품은 10만원 언더라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팔찌 익스텐션 껴가지고 목걸이도 할 수 있으니까 일타 쌍피. 청량미 넘치는 컬러로 선택했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깔끔한 코디에 작은 포인트가 되어주고 팔찌 자체가 부피감이 크진 않아 다른 팔찌랑 레이어링해줘도 예뻐요. 이번에 여쭤보니까 이 제품은 파워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끼고 빼지 마세요. Stalkers. 다음은 스쿠도의 쉘 옵시디언 카른입니다. 액세서리 추천 드릴 때마다 스쿠도 제품은 하나씩 나오는데 스쿠도 제품이 은근 가격대가 있는데 얘는 가격대도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비즈랑 실버, 뭐 메탈, 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기가 작고 얇은 편이라 이런 부피감 크지 않은 비즈 팔찌가 팔찌 입문하시는 분들께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블랙이면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무광과 유광 비즈가 번갈아가면서 들어가지고 사이사이에 에스닉한 모드에 각인이 들어간 실버까지 있어서 작지만 야물딱진 놈이다. 그리고 우레톤 고무줄을 활용해줘서 그냥 고무줄처럼 꼈다 뺐다 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볼 팔찌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심플하면서 은은하니 레이어링용으로 하나 있으면 뽕빠지게 활용 가능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다니면 되게 예쁘겠다 싶었습니다. 무채색의 실버 포인트라 시크한 룩에 얹어주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비즈에 살짝의 에스닉한 힙한도 활용해주셔도 좋으니까 캐주얼 힙한 코디에도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걸로 팔찌 입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Stalkers. 다음은 토토 아카이브의 에스닉 썬 팔찌입니다. 여름에 또 에스닉한 비즈 팔찌 빠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제품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실물 보고 골라주세요. 대표님! 실물 다 이쁜데요? 에스닉한 무드는 나대 비즈 100% 막 다 비즈 요거 부담스러웠다면 이렇게 가죽 스트링에 비즈 조금 들어간 제품 여름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빈티지하면서 어느 정도 남성미가 느껴지는 제품들이에요. 사이즈 조절도 스트링 쓱 당겨주면 끝이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비즈가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붓으로 그린 듯이 결이 표현돼 있고 위에 새겨진 태양 무늬가 뭔가 야름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컬러도 세 가지로 나오는데 세 컬러 다 마음에 쏙 들었지만 그린 컬러가 제 원픽입니다. 제 픽이 좀 화려하다 싶으시면 블랙으로 된 제품군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 무난하게 시작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제품 수량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만족감? 소장 욕구? 그리고 가죽 팔찌 제품들은 오래오래 쓰면서 에이징되는 맛도 맛있기 때문에 여름마다 하나씩 모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닉한 무드 살려서 이렇게 반사랑 같이 입어주셔도 좋고 흰 티에 청바지, 살짝 힙한 느낌에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토우토 제품들은 털로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한 두 개, 세 개 사가지고 레이어링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윌리 앤 더피의 트위스트 뱅글입니다. 뱅글 팔찌에서 오는, 어디서 온진 모르겠지만 섹시함. 깔끔 무난하면서 남성미 살짝 내비칠 수 있는 팔찌를 찾으신다면 실버로 된 뱅글 하나쯤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무광 느낌의 실버라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두께 5mm로 너무 얇지도 굵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팔목을 감싸주는 느낌인데 요게 또 일자로만 되어 있으면 밋밋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트위스트 되어 있어서 하나만 해줘도 심심하지 않다. 디테일이 센 제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팔찌랑 레이어링 해줘도 잘 어울리고요. 저희 민디터 손목 둘레가 17.5cm인데 라지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뱅글은 아무래도 빠질 위험이 있으니 업사이징보다는 딱 맞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깔끔한 실버 느낌으로 올블랙, 시크한 무드 코디에 찰떡, 셔츠 소매 걷어서 뱅글 보이면 너무 설레잖아. 꼭 무채색이 아닌 깔끔한 스타일을 캐주얼에 활용해주셔도 돼서 하나 있으면 오래오래 착용 가능한 뽕뺄 팔찌로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이제부턴 반지 리뷰인데 팔찌에서 이어지는 윌리 앤 더피의 트위스트 오픈링. 방금 보여드린 뱅글과 세트인 제품이 있는 거예요. 같은 실버 소재의 두께는 4mm로 적당했고 무광에 가까운 실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저는 특히 남성분들 손에 무광 실버가 얹어졌을 때 오는 그 깨끗함과 시크함 그게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꼬임 형태로
형태로 포인트를 주는 제품이라 어떤 코디에나 자연스럽게 무난하게 얹어지기에 입문자분들도 큰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세트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른 반지랑 레이어링 해줬을 때도 시너지도 좋아서 이런 식으로 검지, 약지 이렇게 같이 껴도 너무 예쁘죠? 앞서 입었던 깔끔 시크한 무채색 룩에 완전 딱이지. 액세서리 포인트 입고 없고가 은근 차이가 있거든요. 무난하면서도 너무 무난한 건 최고. 데일리로 휘뚜마뚜 착용하실 반지 찾으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퍼스텐의 크레이터입니다. 온라인 리뷰편에서 저희 팀원들 1등 초이스 반지는 바로 이 제품이었는데 제가 매년 찾게 되는 액세서리 브랜드가 퍼스텐이거든요. 은은하면서 매트한 무광 실버 베이스에 가운데 홈이 파여있는데 그 안에 14K 골드로 포인트를 준 제품. 발 표면이 떠오르게는 그런 네이밍. 홈 안이 너무 노란기가 많이 도는 골드였으면 자칫 놀드해볼 수 있는데 요건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서 전체적인 톤이 너무 예뻐. 두께감이 많이 두껍지 않고 적당한 편으로 확실히 부담스럽지 않은 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플한 스타일의 반지는 전 개인적으로 빼딱끄딱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끼고 계세요. 컵플링으로 되게 예쁠 것 같네. 확실히 너무 두껍지 않아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반지랑도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뭐 약재 꼈는데 컵플링이냐? 아니요, 셀프링. 나에게 주는 선물. 화 안 났어요? 이런 담백한 맛의 반지는 깔끔 미니멀한 룩에 껴주면 우아한 느낌을 물씬 풍기면서 예쁠 것 같고 매트한 실버 주얼리랑 함께 활용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다른 액세서리들과 함께 활용해주세요. 개인적으로 퍼스트는 이 제품 말고 현무암 시리즈도 되게 예뻐요. Stalkers. 이번 액세서리 온라인 추천편에서 슬륜 제품들 실물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각 제품의 이름마다 스토리도 담겨있고 그런 맛. F모먼트. 그중 제가 예쁘게 봤던 반지는 바로 콘크리트. 텍스처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실버 제품으로 6에서 7mm 정도 돼서 살짝 볼드한 편이라 하나만 해줘도 포인트가 되는데 슬쩍슬쩍 긁힌 듯한 표면 위에 불규칙적으로 패인 홈들이 마치 대충 발라놓은 콘크리트 느낌? 적당히 볼드하면서 텍스처감이 유니크해서 남성분들 손에는 더욱 예쁠 것 같네요. 뭐 내 손에도 예쁘긴 해요. 하나만 단독으로 해줘도 어느 정도 포인트 준 게 확 보일만한 반지고 캐주얼하면서 힙한 느낌을 주는 코디에도 너무 예쁘게 잘 붙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슬류는 다른 제품들도 실물 진짜 궁금하긴 해요. Stalkers. 마지막은 백액트 실버의 원포인티드 오블리크 링입니다. 백액트 실버는 2년째 추천 중이죠? 타선으로 삐쭉 나오는 라인감이 유니크하면서 힙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매트한 무광 실버로 제가 매트한 실버를 좀 더 남성분들께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반짝임이 좀 덜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액세서리 입문으론 매트한 실버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생각. 아무튼 이게 진짜 예뻤던 게 골드하게 튀어나온 라인 부분만 유광이 살짝 뭔가 이 얇은 소중함이 있어요. 반지 자체는 얇은 편인데 이 사선 라인 부분에 손가락에 맞춰 살짝 곡선지게 들어가줘서 손가락에 촥 감기는 느낌도 좋습니다. 심플하면서 쉐입감 하나로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 개인적으로 남성분들께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살짝 힙한 느낌이 나는 이 제품 추천드리고 여성분께서 구매를 하신다 혹은 여성분께 선물을 하신다 이 제품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이걸 끼거든요. 너무 예뻐서. 실제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이게 제일 많대요. 확실히 하나만 껴줘도 포인트가 되어줄 테니 무채색 캐주얼한 룩에 얹어지면 감성 한 스푼 첨가해줄 수 있고 체육감이 살짝 힙 캐주얼한 코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힙한 룩 즐기시는 분들 여기 반지 추천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실물 보니 속이 다 시원했던 팔찌 반지 실물 리뷰 편이었는데요. 여름철 옷 가짓수가 적어지는 만큼 조미료, 액세서리를 빼놓지 말자고요, 우리. 이렇게 예쁜 거 잔뜩 보여드리는데 내가 나랑 커플 팔찌 반지 채워드려야지. 전 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조만간 옷걸이 실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예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름 무기도 된다고.